자, 오늘 김완진 박사님과 함께 급등 이후의 장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박사님만 나오시면 또 올라가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네. 어제 시장도 그랬고요. 일단 왜 오른지 좀 여쭤봐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대충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보도된 것 말고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상승 급반등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제가 뭐 그 본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느낀 거는 주가가 좀 빠질 자리가 네.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튀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악재는 조금 지금 좀 적게 반영하고 있고 네. 호재는 조금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바닥이 조금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신호를 시장이 조금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 가까워진 거예요? 아니면 바닥을 이제 찍고 뒤로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 바닥이야 뭐 사실 아무도 모르죠. 네. 뭐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짐작컨대 제가 보는 지표로 봤을 때는 네. 올해 팬데믹이 네. 미국이 특히 한 뭐 좀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네. 봉합이 된다면 소위 뭐 한 5월 초순 정도 늦어도 네. 그 정도에 이제 진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하반기 경제는 살아 있잖아요. 네. 네, 하반기 경제는 살아 있으니까 네. 결국 2분기만 이제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2분기가 GDP에서도 빠지고 네. 기업 실적에서도 다 빠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정도는 프라이싱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치들, 네. 부양책,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소위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락할 수 있죠. 네. 하락할 수 있는데 하락 확률은 하락폭은 한 10% 정도 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하락한다 해도 네네. 그 정도의 노멀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리고 업사이드는 한 30% 정도 그 정도 보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업사이드 쪽에 계속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어쨌든 꾸준히 미국 시장의 상승이 좀 과하다라는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그 말씀은 사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혹은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사이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멀리 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오시다가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오셨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특별히 우리 시장에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만에 최대로 올랐는데 이걸 기조의 변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가 테크니컬한 반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대를 더 가져도 될 거로 보십니까? 예, 좀 감히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 그 경제 지표나 모든 그 펀더멘탈의 모멘텀이 네. 2분기 훼손, 3분기 회복 그리고 4분기 이후 내년까지 조금 원래의 궤적으로 예. 이제 회귀되는 원래의 궤적이라 하면 사고가 있기 전에 지금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네. 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환자의 상태가 그렇게 썩 건강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의 경기 궤적, 원래의 경기 항로로 예. 복귀한다라고 저는 뭐 조금 보고 싶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승 여력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한돼 있다. 예, 올해 전체 고점은 S&P 500 기준으로 지난 2월 달이 3,390 정도 한 3,400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낙폭이 고점 대비 한 30%.
뭐 어제 그 엊그제까지 따지면 뭐 30%가 넘죠. 넘죠. 네. 예. 그래서 한 1,100포인트가 빠졌는데 예. 아,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정도.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는 뭐 한 2,000 뭐 한 정도, 2,900 정도가 네. 되겠죠. 코스피로는 뭐 한 2,000 정도. 예. 그래서 바닥이 정확하게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경제 궤적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가정하면 네. 업사이드 상승 포텐셜은 한 25%에서 30% 정도의 예. 랠리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아 그러면 그건 지금부터를 말씀하시나요? 어제 바닥 대비해서 뭐 정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겠죠. 예. 뭐 또 바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여기서 계속 이제 뭐 2000 S&P 500 기준으로 어제 지수에서 어제가 2,447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20% 업사이드를 보면은 한 500포인트 정도 맞습니다. 오른다. 그러면 2,940 나오니까 네, 3,000. 예, 3,000 정도가 되니까 지금부터네요. 20%라는 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2월 달에 고점을 예. 그 돌파하는 예. 부양책만 남는 그래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버리는 네.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저는 조금 쉽지 않다. 예. 원래 경제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었고 예. 이거는 큰 이벤트, 굉장히 예. 큰 이벤트인데 예. 그 이벤트의 성격이 결국 뭐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금융위기가 먼저 왔고 그게 이제 실물 경제를 때렸고 이게 이제 외과적 수술로 바로 봉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돈을 풀어서 지금은 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모든 경제를 셧다운 시킨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셧다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이 본질이 네. 혹은 성격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네. 이 부분을 곰곰이 따져봐야 업사이드가 나오고요. 이번 장에 혹은 뭐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초강세장이 나올 거냐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결국 뭐 이벤트 드리븐 장세에 네. 국한될 거냐 아니면 전고점은 뭐 택도 없고 2900도 택도 없고 잠깐 뭐 하루 이틀 오르다가 결국에는 뭐 더 빠지는 거냐 네.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가격상으로는 2013년 정도의 기업이까지 후퇴했기 때문에 예. 7년 정도 전 기업이익으로 후퇴를 했고요. 예. 미국 증시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2011년에서 12년 정도까지 후퇴했거든요. 예. 2011년에서 14년 사이는 제로금리 시절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리고 그때도 모든 정책이 다 그 뿜어져 나왔을 때였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은 지금 2013년 정도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그 팬데믹이 계속되면 미국 시장에서 그 이제 기업 실적이 뭐 올해도 깨지고 내년도 깨지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뭐 전제로 하지 않고 노멀한 전제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해법이 있었습니다. 돈을 풀어서 이게 경제를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지 못할 거다. 아, 살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매크로 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이제 달라집니다. 정말 네.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여기서 정말 생각을 잘해서 앞으로 전개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시장은 사실은 좀 사라지면 내년 경제를 보고 달려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시선은 사실은 2021년에 세계 경제, 미국 경제가 어떤 스타일로 굴러갈 건가를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박사님, 이번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진 게 한 두 달쯤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미국으로 영향을 준 건 한 달 남짓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사실 금융 위기는 아니고 실물의 위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동의 제한, 국경의 폐쇄, 극도의 조심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치명적이니까. 네, 셧다운 시킨 이거를, 거죠. 이거를 이제 이걸 살리는 거는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스티뮬러스 패키지일 네. 것 같고요. 금융 시장의 뇌관은 사실
저유가가 만들어낸 이 크레딧 시장의 어떤 훼손. 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연준의 어제 처방전으로 이제 침투력을 갖는 약효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건데. 네.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게 이 전염병이 없어진다고 해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워낙 훼손된 경기니까. 그러나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사상 최대의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질적 완화가 미국 기준으로 왔고 전 세계가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식시장의 반응은 경기하고는 좀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반등이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있는 거 아니세요? 예, 저도 뭐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라서 하지만 현재까지의 판단으로는 좀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2008년에 돈 풀었다. 예. 자산 시장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때의 돈 푼 게 결국 전 세계 부채를 증가시켰고 네. 통화 정책이나 모든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산 가격이 많이 지금 고점 대비 30% 주가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예. 가령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민간 가계 예. 순자산 예. 뭐 미국 가계 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 2조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순자산의 구성 항목이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이 되겠죠. 네. 이게 지금 750% 가까이 이제 이번 사태 전에 예. 그러니까 한 7배에서 8배 가까이 이제 폭증했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한 5배였거든요. 500%.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의 증가보다는 자산이 굉장히 팽창했던 겁니다. 예. 당연히 이제 돈이 풀려서 자산이 인플레이티드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또 유동성으로 거기서 또 점프업 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천천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나 재정정책의 실효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결국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 실물 쪽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 하나의 이벤트이긴 하지만 결국 부채 조정을 어떤 촉발하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경제가 경기 그다음에 신용, 부채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 이 트리플 강세가 역사적으로 뭐 저희가 흔히 비교하는 게 닷컴 버블이라든지 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라든지 네. 이런 모든 역사적인 고점을 형성을 한 상태예요. 네. 한 상태에서 이게 또 확장될 거냐. 예. 가령 IMF가 2019년에 발표한 그 1990년부터의 미국과 유럽의 경기 사이클과 부채 사이클을 보시면은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노말이 0.5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지수를 만들어 놓는 이제 차트인데요. 1까지 간 겁니다. 모든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대부분 다 1까지 갑니다. 노말이 네. 얼마라고요? 0.5죠. 중간값이. 아,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1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100까지 갔다가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2011년, 12년 제로금리 시절에 50이었습니다. 네. 한 중간 정도였거든요. 제로금리 시절에도 50이에요? 아니요. 제로금리 때는 네. 네, 제로금리 때 한 0.5 정도 됐죠. 네. 50 정도 됐죠. 그리고 뭐 0 가까이 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경기나 신용 사이클이 순환하더라. 네. 순환하는데 이번 경기 사이클을 지난 10년간의 경기 사이클은 신용 팽창을 굉장히 많이 동반한 특히 예.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자산 시장 혹은 저금리에 도움을 많이 받고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툭 건드리니까 저는 이번에 왜 크레딧 마켓 쪽에서 이렇게 미국이 심각한 어떤 발작 현상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이건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목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 셧다운이 왔다. 그래서 정말 뭐 정크본드 시장과 뭐 트리플 B 뭐 이런 로우 크레딧 마켓에서 뭔가 문제가 정말 뒤틀린다. 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굉장한 텐트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스프레드가 튀고 CDS가 튀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예. 이런 부분은 시장이 그동안 가장 취약한 고리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신용과 경기와 자산 가격의 팽창 사이클이 네. 이제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 방아쇠로 장기적으로 한 2, 3년 내지 그 이상 조정될 수 있다. 그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산시장의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자산시장이 디플레이션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예. 그게 경기를 끌어내리죠. 예. 그래서 다시 경기, 부채, 신용 그리고 자산가격 이 트리플 약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90년대 일본의 네. 대체대조표 불황이거든요. 예.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예. 90년에 일본 금리가 10년물이 10%였습니다. 네. 이게 제로까지 가는 사이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10분의 1, 주거용 부동산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뭐 예. 그렇게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금리만 낮추면 자산시장은 팽창되더라라는 이거는 심하죠. 지난 10년 예. 정도에 국한된 예. 짧은 역사였다라는 것을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돈이 100억이 있다가 200억, 300억이 돼요. 근데 자산시장에 가격이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편제되는 거죠. 아주 안전한데. 어디? 저수익 상품. 채권적인데? 그렇죠. 그러기에도 돈이 계속 넘쳐나. 그러니까 100억 있다가 200억, 300억 하면 불안하니까 채권 같은 데 간다고 치더라도 이게 500억. 불안하구나. 네? 정프로가 불안해. 이게 막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럼 어쨌든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산 가격은 길게 보면 올라가죠. 길게 보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러면서 계속 뭐 GDP 대비 실물 경제 대비 자산 가격의 상대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순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순환이요? 다리 차서 이제 기울 때가 됐는데. 기우는 사이에 이제 이런 그 이벤트가 크게 일어난 거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오는 어떤 반등 장세는 그거는 이제 급격하게 모든 경제 주체들 기관이든 개인이든 위험 자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네. 모든 펀드에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도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자산 배분이 가능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동성을 늘리고 채권을 늘렸거든요. 네. 주식을 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네. 이게 다시 채워지면서 네. 폭등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네, 그거는 이제 머니게임적으로 저희가 한두 분기 대응해야 되는 네, 그런 게임적인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더 길게 보면 좀 길게 보면 전 세계 자산은 2019년까지 네. 바로 올해 2월까지 전 세계 기관 투자가 개인들이 위험 자산 비중을 너무 늘려놨다. 그것도 경제 규모 대비 혹은 자기의 실력 대비. 실력 대비 더 많이 늘렸다는 얘기는 부채를 끌어다가 그렇죠. 이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했기 때문에 이 조정 과정은 한두 달에 끝날, 한두 분기에 끝날 일이 아니고요. 네. 특히 예. 기업이 저금리 때문에 좀비 기업식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저수익 기업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항공 뭐 여행 이런 부분 호텔이지만 사실은 제조업에도 많거든요. 그렇죠. 또 중국에도 많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이 폭넓게 일어나는 것은 네. 구조조정은 사실 부채를 갚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예. 소득이 줄거나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줄거나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서 네. 모든 캐시인이 줄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부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미뤄왔던 구조 조정과 부채 조정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앞으로 우리 세계 경제의 한 1, 2년간 네. 모습이라는 쪽을 생각한다면 예. 이번 반등의 장세는 매우 테크니컬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물론 이제 그 이번 그 전염병 사태가
촉발한 거지만 우리가 자각한,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박사님 같은 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어떤 친구들이 버블이 쌓여 있고 어떤 친구들이 그나마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놓고, 왜냐하면 뭐 몇 주 만에 부도난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요. 그전에 부도난다는 얘기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 한국도 몇 주 만에 회사채가 유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네. 아, 그게 이제 말씀하신 부채의 문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얘기가 조금 더 실전 투자 쪽으로 갑니다만은 아, 그러면 반등 국면에 우리 포트폴리오 조정은 부채로 성장한 기업 혹은 지금도 재무구조가 열악해서 외부 충격이 오면 휘청할 수 있는 기업을 빨리 편출시켜버리고, 정말 성장의 동력도 있고 재무구조도 건실한 몇몇 기업에 집중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네, 전체적인 앞으로의 좀 롱텀한 그림은 예. 조금 부채가 많고 예. 수익력이 떨어지는 예. 사업 모델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네. 그러니까 내년도 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일단 무너지겠죠. 많이 망가지겠죠. 네. 근데 내년에 이제 사실 2019년 혹은 그 이전에 네. 17년, 18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만약에 보신다면 네. 전 세계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요 위축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혹은 그런 저성장 시대에 오히려 자산시장이 예. 혹은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예. 자원을 싸주는 이런 성장성이 있고 사업 모델이 우수한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고, 그게 기회 요인이다. 예. 물론 이제 구조조정이 혹시라도 조금 과격하게 조금 뭐 강제적으로 네. 비자발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진다. 예. 결국 뭐 부도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네. 부도율이 계속 올라가고 네. 파산이 일어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을 찾아야죠. 거기서 기회 요인이 생깁니다. 그게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네. 산업재가 될 수도 있고 살아남은 항공산업이 될 수도 있고 여행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 뭐 조금 너무 성급하게 네. 접근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이죠. 혹시 이제 부도가 구조조정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네. 각국 정부들이 어마어마한 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오히려 그게 부도 안 나고 잘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약간 아니, 그 네. 버블 상태가 아,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버블 상태가 각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그냥 그 버블로 쭉 가는. 네, 지난 10년간 그래 온 거죠. 올해 네. 올해도 좀 올해도 좀 그렇게 가면 안 되냐고요. 피운 정프로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걸 멈추어야 되냐 이 얘기잖아. 그렇습니다. 왜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네? 했다고? 왜 저한테 이런 천형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까? 예, 네, 그 저기 저는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가장 그 우수한 메커니즘이 네. 이런 자원 배분의 기능,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조정 기능, 효율적인, 네, 결국 가격이 어떤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그 증대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그걸 계속 막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이번에 아니라 이번에 또 막아준 거죠. 네, 이번에 또 막아주는 네. 거죠. 네,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것부터 해서 규범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 이제는 10년 동안 한 거를 한 판 더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정책적인 효과 때문에 많이 스무딩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스무딩 되는 것은 사실은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너무 네. 아카데믹한 말씀이 되겠지만 결국 자본주의 경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고성장 시대였던 80년대, 90년대에도 네. 위기가 아니어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개별 기업단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예를 들면 퇴출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우리나라의 기업사를 보시면 꼭 IMF 때만 대기업이 망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도산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이 저금리 환경에다가 정부가 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구제금융을 비롯한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또 중앙은행의 조치 이런 건데, 저는 아까 귀에 걸리는 게 10년 이상 했는데 한 판 더 하자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연장전으로 갈 수 있지 한 게임 더 하자라고 나서진 말아라. 아.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게 오케이 지금 뭐 굉장히 그 위기 상황 급변하고 오케이 엑스트라 뭐 게임 조금 할 수 있는데 자 다시 판 깔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뭐 GDP 대비 신용 비율이 예. 지금 뭐 100%에서 거의 250% 이상 올라와 있고 예. 뭐 미국이야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예. 전 세계의 부채 비율이 다 올라왔거든요. 예. 국가 부채 비율, 가계 부채 비율, 기업 부채 비율이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환율이나 금리가 네. 이 구조조정의 어떠한 실마리 혹은 약간 악역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고 또 신흥국 혹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든지 예. 이런 게 이제 시장의 가격을 통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뭐 좀 고민해도 늦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환율과 금리가 저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쪽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사님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 대면 접촉은 많이 이제 좀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아직도 많이 풀리지 않으셨죠? 아직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로 하거나 뭐 네, 화상으로 하시거나 그럴 텐데 그래도 아마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왜냐면 현실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자문을 많이 구할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볼 때는 S&P 기준으로 한 20% 가까이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2000 말씀하셨는데 2000이면은 뭐 성에는 안 찹니다. 특히 정프로 성에는 안 찰 거예요. 그때까지 가도 아직 요원하니까. 2000포인트요? 네. 아이고. 2000포인트가 뭐 아깝습니까? 근데 2000포인트가 근데 뭐 지금 국면에서는 네. 상당히 사이저블한 지수 반등이에요. 그렇죠. 25% 30%니까. 네. 많이 빠졌다는 건 인정하지만 반등도 그 정도면 상당한 거거든요. 거기까지 열어 놓고 가도 됩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4월 말 5월 초에 미국이 일단 뭐 소위 커브가 예. 감염 확산 커브가 조금 진정된다고 보면 네.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싸졌고 예. 덩달아서 많은 주식들이 지금 뭐 도매급으로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한 1, 2년 놓고 보면 지금부터 좀 사서 한 1, 2년 잠겨놓으면 예. 수익이 날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결국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좀 깝깝했는데 결국 업사이드를 좀 열어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코노미스트 아니십니까? 네. 저는 이제 나름 그 버블리스트라고 이제 저를 스스로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 버블리스트가 볼 때 버블러 버블러가 볼 리스트입니까? 버블러 정 버블러가 볼 때 러와 리스트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뉴 노말이 시작됐다. 이제는 뉴노말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부채 갑니다. 더 간다는 거죠. 네. 됐고요. 하여튼 뭐, 뭐 별로 이렇게 영향 있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1, 2년 정도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오를 만한 그리고 수익을 낼 만한 종목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나 부채의 어떤 그 거친 부채 조정의 기간이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걸 한번 보여줬지 않냐. 예, 그 예. 시장을 들었다 놨다. 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전 세계가 위로 뻗는 그런 장세는 아니고 결국 박스권에서 상당히 좀 지루하고 좀 그 사이에 좀 그 투자자들을 또 괴롭히는 일들도 맞습니다. 적지 않는 네, 그런 시절이 앞으로 예고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을 살 찬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살 찬스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박사님의 말씀을 개념적인 해보고 싶네요.
주가를 살 때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를 가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의 숙제가 좀 더 늘어나죠. 아무거나 사면 안 되니까. 예. 아시겠어요?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겠어요? 아니 좋은 아시겠냐고. 기업 좋은 기업 사라. 제발 답답들하십니다 진짜. 아니 좋은 기업 누가 뭐 안 사고 싶어 안 사나? 나도 사고 싶어요. 아이고 좋은 줄 알고 샀다가 지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아침 일찍 저희와 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또 올리고 주가 띄우고 싶을 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